골다공증 골절이 잘 오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골밀도 검사상 이제 골 그 밀도 수치가 좀 낮은 분들이 잘 오겠지만 이 과거에 한번 이제 이 골다공증성 골절로 한번 골절이 됐던 분들이 다시 골절되는 율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골절이 잘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신장, 만성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장질환으로 이제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갑상선 질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척추통증 치료 목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오래 맞으신 분들 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걸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제 올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우리가 그 예방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오시는 분들이 그 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연세가 이제 드시거나 그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몸을 좀 효과적으로 가누기가 힘들어서 이 집에서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신다거나 화장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엉덩방아를 찢는다거나 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뼈도 약하지만 그 인지력이 좀 떨어지고 계시거나 시력이 나쁘시거나 하신 그런 연로하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시는 게 그 중요하고요. 그 지금 같이 이제 그 겨울 이제 눈이 오고 이제 빙판이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그 노령으로 갈수록 이제 흔해지는 게 맞는 건데 폐경도 되고 그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골 형성 세포가 이제 기능을 좀 덜해서 뼈가 덜 만들어지고 해서 그 골다공증이 생기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골다공증이 와 있다거나 또는 사실 이게 이제 남자에게는 또 드문 일인데 그 남자가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원인이 따로 있는 2차성 골다공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분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젊은 사람이지만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닌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그런 그 전립선 암이나 그 다발성 골수종 같은 악성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하게 골다공증이 안 오는 그 젊은 층이나 남자들에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전문가를 만나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 이제 평소 골다공증이 안 오도록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적인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술이나 담배를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골다공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으로 본다면 이제 그 햇볕을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햇볕을 봐야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D하고 칼슘이 이 뼈의 대사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인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몸에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햇볕을 보고 걸어주는 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 몸의 뼈는 이게 어떤 그 건강한 어떤 힘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 몸 그 뼈에 있는 칼슘들을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인들은 그 막 6개월, 1년 후에 지구에 와서 골밀도를 측정해 보면 뼈가 아주 부러질 정도의 골다공증이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힘은 그 뼈의 형성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걸어주는 거, 규칙적으로 좀 운동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햇볕을 보고 꼭 걸어라. 그게 이제 비타민 D 합성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예, 그 요즘 뭐 영양제 스토어에 가면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상담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약을 드시, 그러니까 이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그 처방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을 받고 그 칼슘제와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처방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의사나 그런 그 영양 지도사한테 내가 이제 어떤 걸 복용하고 있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간혹 보면 이제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사서 드시고 의사한테 또 처방받은 약도 드시고 해서 좀 과하게 약이 복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이제 그 허리가 아팠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특히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그분을 그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이제 심하게 있으신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할 게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약물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이제 좀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보면서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통,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그 골다공증도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회에서 이제 또 그 권고한 게 있는데, 대개 이제 일주일 정도 띄우고 그렇게 이제 맞는 거는 그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하게 사는 어떤 일반적인 그 원칙들이 뼈 건강에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 없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영양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이제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도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해서 자기의 골밀도를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상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골다공증은 그 굉장히 그 흔하고, 저희는 이제 신경외과에는 그냥 단순 골다공증보다는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게 골다공증이 그냥 골다공증으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골절까지 이어지니까 너무 아프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고, 이 골절이 되면 정말 응급실 당장 쫓아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아파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결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꼭 그 어떤 치료 상담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길 권해드리고요. 이 특히 겨울에는 이 골다공증 있는 환자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이렇게 가정에는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이제 찾아뵐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 교육 좀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또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 화장실 가신다고 깨셔가지고 그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화장실 찾아가다 넘어지는 일들이 되게 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녁에 깨셔서 화장실 갈 일이 없으시도록 뭐 예를 들어 이제 10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물 종류는 안 드신다거나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연로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어서 이제 본인 그러니까 몸의 어떤 이렇게 주체가 잘 안 되시고 그다음에 시력도 좀 떨어지시고 인지력도 좀 떨어지시니까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치료 하지만은 약물치료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시는 건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고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